힘들었겠다. 어, 써도 돼. 응. 두 분이서 어? 똑같이 어? 아프고 힘들고 네. 자 민정 씨를 봐도 어? 제자고 네. 동생을 봐도 제자야. 그런데 다 무당을 해야 이게 풀릴까? 응? 왜 무당을 하는 거에 막 꽂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자 3년 이제 네가 35 36 네. 엄청 힘들으라고 돼 있다. 네. 원래 이 바람이 33살부터 그 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33살부터 너한테는 금전의 환란이 들고 인간의 상충이 들어와. 네. 그리고 꿈도 원래 많이 꾸고 몸으로 빨리 느껴. 네, 맞아. 어, 아픈 것도 빨리 느끼고 네. 이유 없이 식양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돌아가면서 자꾸 아픈 게 느껴져. 네. 이유가 없어. 네. 그리고 운세로 치며 35부터는 관제구설 12 혼란이 니한테 계속 치고 가. 네, 맞아요. 어, 그치? 네. 근데 이게 다 전보로 온 거 처음 아닐 테고 네. 물으러 다녔지. 네. 그러면 뭐 어디 가면 신병이다 어쩌고저쩌고 얘기 듣지. 네, 맞아요. 들어봤어요. 들어봤나? 네. 그럼 신받으면 해결될 것 같아? 언니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어,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평온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100이거든요. 100 중에 1도 아,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없는데 이제 가는 데마다 그런 말을 하고 상황이 점점 오늘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내일 일어나면 내일이 바닥이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이것밖에 방법이 없나?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야. 쓰인 말은. 어, 자 그래. 그래서 우리 태양씨한테는 신기는 다 있어. 너 둘 다. 자 강씨 집을 보며 대대로 공을 많이 들이던 집이고 신수단지를 모셨는지 업을 모시다가 없앴는 집이야. 맞아 대답 좀 해라. 아 그거는 솔직히 잘 몰라요. 부모님께 여쭤봐도 우리 집은 그런 거 없다고 그렇게 하시고 어른들 다 없단다. 네, 있어도 없다고 모른다고 하시고 어. 무당이 났던 집이 아니야. 너 네. 집은 무당이 난 집이 아니고 업을 많이 위했다. 네. 절에 불사를 많이 하고 근데 내려오면서 강씨 집이 명이 조금 짧은 편이야. 남자들이. 그래서 단명이 나. 그러면 뭐 아버지 계시고 할아버지 계시고 계시잖아. 자 할아버지 때 이때도 일찍 가시는 청춘에 일찍 가신 분이 보이고 아버지 형제분인지 형제뻘 되는 분도 일찍 가신 분 안 계시니? 고모. 어, 자 그게 남잔지 여잔지 청춘의 형제들 중에 일찍 가시라는 분이 대대로 지금 다 있어. 그러면 할머니들이 강씨 가정이 옛날에는 우리가 하늘 보고 빌고 그치? 네. 자식 낳아달라 물 떠놓고 빌고 이게 토속 신앙이고 민속 신앙이야. 네. 그러면 강씨 가정도 그렇게 빌었던 집이다. 그러면 업을 위한다는 거는 우리가 뭐 농사를 지으며 나락으로 이렇게 재를 지내고 뭐 말마다 풍요재가 있잖아. 그게 다 이거하고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너희 집은 옛날에는 벼슬 자랑을 하고 재물 자랑을 했던 집이다. 네. 너가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네. 이게 다 무너졌고 그런 거 있지. 네, 그래서 재산도 다 나가게 되고 할아버지, 너가 할아버지 활량으로 다 술, 네. 여자 쉽게 말을 하면 노름 네. 다 재산을 탕진했다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너희 아버지는 부모의 덕이 없고 이해돼? 네. 자수성가를 하라는 분이야. 그러면 위에 대대로 할머니들 계시잖아. 이 할머니들이 명이 없으니 그리고 이 재산을 유지하고 자손 잘 되라고 빌었던 절에 불사도 하고 물 한 그릇 넣고 빌던 집이야. 그게 간신칠성이라고 해. 이 칠성줄이 세게 내려오는데 세월이 바뀌다 보니 이 줄이 다 무너진 거야. 지금 종교가 안 보여 너 그 집이. 어, 그냥 무교야. 위에서 빌었던 할머니들이 자 태양씨한테 왕래를 하고 어, 네가 공을 니라도 공을 들여라. 네. 니는 업을 많이 갖고 태어나서 니가 막내가 혹시? 네. 집에 막내가. 네. 어, 니가 태어나서 쉽게 말 없는 재물도 조금 잃어라 했고 네. 조금 잘 살아라 했어. 근데 언니야 니를 보며 니가 신줄을 엄청 많이 갖고 태어났어. 니 고집 세다. 어? 네. 눈에 보이는 거 믿고 안 보이는 걸 안 믿는다. 네.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다. 네. 어? 니 몸이 아파도 이 정도야 병 가면 되고 니는 옛날부터 어, 몸을 계속 치는데도 그냥 이 정도는 괜찮고 정신적으로 이건 그냥 이기면 되고 말을 안 하면 되고 안 그래? 속에 꾹 넣어놓고
표현을 안 한다. 그게 네가 왜 그런지 몰라. 다 천성이 있지. 이게 직성이라는 거야. 네가 갖고 있는 몸주 직성이야. 그러면 너한테는 아무리 찔러도 피가 안 나올 것 같거든. 네 사주에 원래 사주에는 우리가 수녀가 되든가 비구니가 되든가 홀로 살아라 했다. 아무리 부모 형제일 수도 너는 엄청 외롭고 고달프다. 뭔지는 모른다. 가슴이 시리다 그냥. 그래서 뭔가 네 안에 기운이 있지 변동이 계속돼. 우리가 조울증처럼 좋았다 안 좋았다 이게 너는 벌써 네가 15 이후부터 이걸 엄청 느끼고 살아. 그게 신병이다. 근데 신이 왔다 해서 너를 무당을 하자 온 건 아니야. 이유를 모르니까 너가 힘든 거야. 네가 명이 없다. 너희 식구들 중에. 그래서 그 땜을 네가 하고 사는 거야. 일을 있어도 시작인데 끝이 없어. 네가 보는 관점은 되게 현명하게 잘 봐. 냉정하게 판단하고. 근데 네 머리는 네가 못 깎아. 너는 네게 없어 사주에. 그래서 너보고 공 많이 들이고 살아라 라고 점주를 했는 거야. 네가 남편이 어딨고 사식이 어딨노 사주에 없다. 마음에 드는 놈도 없다. 그러다 보니 너한테는 이런 니를 지키는 신명도 계시지만 이렇게 조상들이 니한테도 왕래를 하면서 니를 쿡쿡 찔러봐도 니는 피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재미가 없어. 응? 안 해주니까. 어디로 가나 태양이한테 다가. 이해돼? 네. 니를 쿡쿡 찔러. 니는 먹지 말아면 안 먹지. 먹으라면 많이 먹지. 자지 말라면 안 자지. 맞아요. 그치? 선생님 말이 맞는 게 그래서 네, 그래요. 제가 먼저 시작이 됐는데 동생은 괜찮았었는데 동생이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나이 때부터 안 좋아지기 그래. 시작하더니 네가 안 해주니까 기인도 짜증나고 조상도 배고프고 신도 화가 나고 네. 왜? 네가 사랑하는 동생 내가 찔러면 네가 하겠지. 네한테 다가 가가지고 안 자지, 안 먹지, 돈 버는 거 다 깨먹지. 니는 마음이 엄청 여리거든. 네. 응? 눈물도 많거든. 응? 여기 가서 재밌거든. 그리고 신인지 아닌지 이렇게 물으러 가는 것도 동생 때문에 아니야? 근데 요즘에는 저도 제가 죽겠어. 아 죽지 당연히. 그러면 이게 세월이 오래됐는데. 요즘에는 진짜 둘이 가자 하는 게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 이러다가는 죽는다 너가. 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너가 이제 강씨 본줄이 있고 엄마줄이 있잖아 조상님이. 여기 누가 자살을 했니? 그 아버지 동생인데 친동생이 아니고 배다른 여동생인데 저는 뵌 적이 없는데 스물 몇 살 때 자살했다고. 농약 먹고 자살했다. 그래 제일 많이 와있다. 억울하다. 아까 그랬잖아 아버지 형제 차. 나는 이렇게는 못 간다. 저한테 자꾸 소리가 그래. 나 좀 풀어달라는데 왜 안 풀어주는데. 왜 내가 가도 왜 선녀래? 지 선녀 가고 싶다. 선녀 왔다고. 못 들었어? 응? 그래서 얘가 벌써 어쨌든 조상님이잖아. 안 풀리니까 남자 때문에 이 영가가 남자 때문에 한 맺히고 그리고 결혼 안 했잖아? 안 했는데 그런 게 대한 애착이 엄청 강해. 그래서 너한테 제일 많이 힘들게 했고 너한테는 쳐다도 보지 마라. 남자를 돌같이 봐라. 남자는 다 나쁜 놈들이다 라고 너한테는 세뇌를 시키고 너한테는 다 필요 없다. 다 깨버리는 거야. 왜? 너는 가지지 마. 나도 못 가지는데 네가 왜 가져? 그 얘기를 실제로 제가 정말 들었어요. 제가 아기도 있고 한데 이혼 이제 하게 되면서 이혼하기 전날에 이제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못 가진 거 너도 못 갖는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휘저어놨어. 내가 못 가지 너도 가지 마. 네가 힘들면 제가 나 풀어주겠지. 아니 네가 나를 하든지 하고 신은 위에 계셔 너희들 지키자. 근데 당대 조상이잖아. 제일 가까운. 그지? 이 조상이 벌써 한이 맺혔잖아. 그리고 자살을 하게 되면 구천을 떠돌게 된다.
안 받아준단 말이야, 저승에서. 그럼 자기 한을 풀어달라고. 너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재앙을 주려고 한건 아니지만, 자기도 그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그 억울함이 재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 그 길을 지금 다 막고 있어. 그 뒤에는, 자, 강씨가 지금 너희들을 점주했던 신명이 계시잖아. 신에서, 민정이 너도 지키자. 진짜 니를 지키는 신이, 할머니가 니 지키자고 있고, 우리 태양씨도 지키자고 있지만, 태양씨는 결혼을 했지? 시댁에 자식이 있으니까 그 집 조상도 지키자고 오는데 너가 이 다리를 정리를 지금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뒤죽박죽이야. 이해돼? 그 너네는 10만 받으면 해결될까? 라는 게 아주 큰 착각이라는 거야. 신은 그냥 와. 신이라는 걸 말고 우리가 고귀하고 그지? 엄청 위대한 존재야. 근데 이렇게 때가 있는데 벌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에 제 맨정신일 때도 제가 동자가 왔다고 그러고 할머니가 왔다고 그러고 동자 왔을 때는 애기 목소리로 제가 저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할머니가 오셨다고 할 때는 굉장히 제가 화를 내거든요. 엄마한테도 그렇고 근데 제가 그거를 맨정신일 때도 경험을 해봤고 잠을 못 자니까 제가 수면제를 먹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는 아 이게 내가 미쳐가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신은 계신다. 계시고 조상도 계시지. 이 영적 기운이 계속 지금 들어와. 자꾸 너 둘한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다른 현상이지. 네가 겪는 거랑 동생이 겪는 거랑 그럼 동생은 아까 그랬잖아. 결혼을 했잖아. 시댁이 있잖아. 여기서 같이 정리를 해야 되고 너는 이렇게 강시지? 엄마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너가 각자 살아갈 수가 있어. 이건 신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야. 저희가 선생님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다니긴 했어요. 근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은 없었고 가는 데마다 신이 있다. 니네 이거 안 받으면 뭐 끝장 난다. 뭐 어떻게든 사람이 죽는다. 부모님이 뭐 돌아가신다. 이렇게 거의 그런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너 무서웠겠네. 무서운 것도 있었는데 솔직히 죄송한데 제가 진짜 저는 그랬거든요. 그 말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뭣도 모르는데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데 신뢰가 안 가니까 그치.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건방진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은 없었어요. 무조건 신 받아야 되고 네가 안 받으면 네가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총대매라. 안 하면은 이제 니네 집안 끝장난다. 그거 아니야. 그 쌤은 좀 달라. 다르다 생각해. 그래서 뭔가 전혀 정리도 안 됐는데 10만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동생은 니는 제자 아니야. 알았니? 네. 조상의 가물이 왕래를 하는 거고 이해돼? 네. 니를 흔들자 하니 쉽게 말하면 기문이 열리는 거야. 그때부터 아까 그랬지 집안에 상문이 났는지 뭔 이유에서부터 니한테는 기문이 열리면서 언니가 느끼는 걸 니가 느끼게 되고 신랑하고도 계속 다툼이 생기고 돈이 파괴가 나고 그거는 신랑하고 자식의 너의 가정의 문제야. 너는 폭풍이 시작된 것 같지만 잔잔하게 지금 긴 세월 동안 온 거야. 확 친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다른 점이야. 네가 살아야 앞으로 뭐 돈을 주든 건강을 주든 뭐 집안 식구를 편안하게 하든 할 거 아니야. 네가 풍맞게 생겼고 네가 죽게 생겼는데 죽는다 해 사람이 탁 죽는 건 아니잖아. 아파가 병원 신세 지는 것도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럴 운세에 지금 다 와가니까 신은 급하다. 어떤 표시를 줘서라도 네가 문을 열게끔 인정을 하게끔 구슬해야 조상도 닦고 신도 오고 맞지? 살이 끼으면 열을 자고 자꾸 표시 주는 거고 눈에는 안 보여. 근데 네 귀에 그런 말도 들려주고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을 하지.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이 진짜 빙의가 되고 진짜 아플 일이 생기고 너는 빙의를 준 게 아니고 몸을 쳐. 살을 맞아.
그게 너희들 다른 점에 각자가 살수 있도록 이제는 문을 열어라. 너그 집은 구슬해야 돼. 신받는 언니는 곳이 아니야. 구슬하면 혹시 무조건 신을 받아야 될까봐 굿 자체를 무섭게 지금 생각을 하고 아, 열지를 못하고 구덩이 있는 무서워서 거예요. 장못 담그는구나. 민정아, 마음을 열어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 자신한테 내가 정말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건가? 이게 우긴 건가? 아니면 진짜 인간으로서 진짜 끝까지 가보자고 내가 이게 너무 어리석은 건가?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부모님은 지금 이런 거를 인정을 안 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뭐신안 받을 자선이 어딨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고 부모님들도 인정을 안 하는데 내가 왜 총대를 메야 돼? 제가 이제 인간의 마음으로 자꾸 이게 막 화가 나고 용기가 나니까 동생도 살려야 될 거랑 살려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이러다가 진짜 누구 하나 죽어나가면 내가 그 후회는 어떡하지? 그것도 알겠는데 이게 또 인간의 마음으로는 막 이게 화가 나는 게 내가 어디서 뚝 떨어진 자손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만든 자식인데 엄마 아빠가 인정을 안 하고 내가 왜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 막 이런 거랑 막 이게 온만까지 감정이 다막 겹치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제가 근데 아까 그거는 너희들이 자 구슬하게 되면 신받으러 할까봐 이미 너는 전제가 있는 거야. 신은 그것도 화가 나. 왜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너가 마음대로 정해? 뭐 어떻게 주실지 알고. 그리고 부모님이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너가 인생이야. 그러면 네가 집을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건강해야 그것도 나중에 따질 수가 있어. 왜 그러냐고 할 수도 있고 네가 아프면 정신병원 누가 넣어줄 것이며 예를 들어 누가 니를 손을 잡고 니를 케어하겠냐고 아무도 안 한다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신이 너희한테 자꾸 오는 이유가 그런 거다 너 지켜주려고 근데 그런 마음도 모르고 너는 신을 거부하는 거야 신 아무나 하니? 너는 신이 와도 못 해먹어 니 고집에 눈에 안 보여서 말 못하고 안 느껴져서 말 못하고 누가 니를 제자로 삼니? 야 제자 한데 있으면 가거라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아가 알았지? 그 신이 오셔서 모든 걸 만들어 가는 거지 니가 미리 걱정할 일도 없고 무당을 한다 안 한다 고민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을 것이며, 그지? 그러니까 뭔가 정리는 지금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다. 알았지? 그래서 잘 생각해서 어떤 판단을 내가 너가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게 신의 바람이다. 네, 이번 사례자분은 자매가 서로 이제 똑같이 신병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 가면 다 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신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동생 같은 경우는 조상의 가물로 지금 잠시 한 거고 언니는 신 제자가 맞긴 하나 이걸 잘 닦아야 신의 살을 안 맞습니다. 지금 풍이 올 수도 있고 건강상 너무 위험하니까 가리라도 잘 잡고 나면 이 사례자들은 좀 건강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